우리 궁둥이가 애플이 비대다. 이상한 영화에 출연했던 여배우, 현재 보조개 1위 여배우, 오늘은 강한나 편입니다. 강한나의 나이 1989년 1월 30일생으로 현재 기준으로 나이는 만 33세입니다 같은 나이의 연예인으로는 태연, 써니, 에일리, 전효성, 윤두준, 김우빈, 조건 등이 있습니다. 발레를 멈춘 이후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어야지. 5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발전이 안 되고 골반이 다쳐있어 더 유연해지는 모습이 없어서 한계를 느끼고 꿈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미련은 없어요. 강하나는 어릴 때 정말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을 알았기에 발레를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은 없다고 합니다. 연기를 시작한 이후 한나야, 연기해볼래? 많은 연예인들의 부모님은 연예인이 되는 것을 일단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발레를 그만둔 강한나에게 오히려 어머니가 연기를 권유합니다.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연기학원에 등록하면서 연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강한나는 놀랍게도 연기 매력에 빠져서 연극영화과 입시 준비를 하고 2년 노력으로 중앙대 연극학과에 합격합니다. 의외의 출연 영화 자예왕, 수상한 누구,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등 독립영화로 시작한 강한나의 영화 제목들이 아주 살벌합니다. 모두들 궁금해하는 왕이라는 영화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과외를 한다는 내용까지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영화로 시작했는데 강한나는 어떤 영화든 도전정신으로 하는 열정이 있고 어떤 역이든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의 시대에서도 신하군과 격렬한 씬도 정말 힘들었지만 감정을 표현하려고 정말 애썼다고 합니다. 교수가 사랑한 학생, 연기 공부하는 것 자체를 정말 좋아했어요. 대학생 때 졸업 평점이 4.5점 만점에 4.37점을 받을 정도 로 성적이 높아 학업에 굉장히 충실한 학생이었고 교수님들이 탐낼 만한 학생이었습니다. 결국 중앙대학교 연극학 석사과정까지 했는데 교수님들은 연기랑 관련된 공부 쪽으로 갈 줄 알았지 배우가 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MBTI 강한나의 MBTI는 INFJ로 선의의 옹호자, 예언자형입니다. 같은 유형의 연예인으로는 김범수, 김종국, 민경훈, 송지효, 서강준, 양세형, 아이유 등이 있습니다. 특징을 보자면 인간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가면을 쓴다. 절친이나 가족에게도 예외 없이 선이 있다. 신중하고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다. 인간 겉바속촉이다. 사람들을 이끌고 리드하기보단 주도권을 넘겨준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 등이 있습니다. 미친 드레스, 우리 궁뎅이가 애플이 비리다. 의상이 파격적이어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흑역사가 될까 걱정이에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등이 거의 다 노출되어서 엉덩이 골까지 드러난 아슬아슬한 드레스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강하나는 어릴 때부터 오리궁둥이라고 놀림을 받아서 스트레스였지만 배우가 되고 나서 이게 장점이 되어서 이제는 애플이비라고 부린다고 합니다. 이때 강한나의 드레스가 얼마나 화제였는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강한나의 연관 검색어에 드레스가 항상 붙어있다고 합니다. 런닝맨 최다 출연자, 런닝맨 최다 출연 게스트로 출연한 횟수만 무려 21회라고 합니다. 심지어 워낙 자주 출연해서 기존 멤버들이 근황조차 물어보지 않는 정도입니다. 강한나의 묵은본 아재 센스, 진짜 강한나 춤 모음집 보고 싶다. 춤은 잘 추지 못하지만 열정만큼은 대단한 모습이 런닝맨에서 레전드를 찍었습니다. 등장할 때마다 준수한 예능감을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PD 체제가 바뀐 뒤로는 런닝맨에서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보조개 1위 연예인, 강한나처럼 보조개 수술할 수 있나요? 또렷하면서 가장 예쁜 위치에 있는 강한나의 보조개가 너무 예뻐서 강한나처럼 보조개를 만들어달라는 성형수술 요청이 많다고 합니다. 예전엔 이하늬가 독보적인 보조개 여신이었지만 요즘은 강한나의 보조개가 뜬다고 합니다. 붉은 단침, 강한나가 원래 이렇게 연기를 잘했나? 너무 재밌다. 진짜 예측이 안 된다. 이준이 강동원보다 잘생겼다. 시청자들이 극찬을 받으며 새로운 드라마 붉은 단심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준과 강한나는 예전보다 발전된 연기를 보여줬는지 댓글과 반응에 둘이 연기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현재 이 드라마는 월화 드라마 시청률 1위를 찍는다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은 강한나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종스티비입니다.